잔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줘야지.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일이 많아가지고 제 시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출퇴근도 더 많이 일이 더 많이 해야 돼요? 영업점이랑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신문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 원활하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 취급받은 것보다 지금 일이 많죠? 네,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힘내서 잘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갖고 현재 18만 개 업체에 대해서 5조 4천억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접수 대비 한 56% 보증서 발급이 된 것이고요. 은행에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보증 적체 해소에 노력을 집중을 했는데요. 현장 실사를 대부분 지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총리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업무 위탁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저희가 채용한 게 1,004명이고요. 은행에서 파견받은 게 239명으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기업은행하고 최저금리 위탁 보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역신보하고 협업을 해서 금리가 아주 낮게 된 것이고요. 2조 9천억 규모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은행에서 모든 과정이 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일이면 자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고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금리로 나가고요. 보증료도 0.6으로 우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은행에서 이런 신청, 심사,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신보에서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단지 확인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고 나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몇 번의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초기에는 그 줄을 길게 서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방 우리 중기부나 지역신보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이라도 줘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이 기업은행 또 시중은행 등 전체가 그 힘을 모아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서 꼭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앞으로는 코로나19가 극복이 되고 나면 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건강한 그런 소상공인으로
거듭 태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여러분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곳 대전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대전이 건강하면 다른 지역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분들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디 모두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잘 지켜내는데 성공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